안녕하십니까 장윤태입니다. 사비 MMA에서 블랙컴뱃 2대 라이트급 챔피언 이송화 선수, 삐에로 선수를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컴뱃 라이트급 챔피언 삐에로 이송화라고 합니다. 현도 선수가 자기 인스타그램으로도 그렇고 여러 공개된 자리에서 삐에로 선수를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 저도 잘 확인하고 있고 저도 SNS 많이 하는 편인데 헌터 형 장난 아니더라고.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네?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긴장해야 될 텐데 지금 SNS 활발하게 하는 거 보고 저도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아, 오 이런 네. 식으로 한다. 인스타그램 불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걸 보시고 네, 그렇죠. 약간 돌려까기를 하셨는데 그 헌터 선수가 자기 인스타그램에서 얼마 전에 게시물입니다. 이게 아마 저는 뭐 두 단체 챔피언을 하고자 하는 헌터 선수의 욕심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현 블랙컴뱃 2대 라이트급 챔피언인 삐에로 선수의 좀 생각과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헌터 형이 좀 앞을 잘 못 보는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상대 저고 챔피언은 난데 지금 네. 자기가 마치 다 도전자를 불러들이는 것 마냥 네. 그 뭐 좀 웃기죠. 그 형의 그런 태도가 네. SNS나 열심히 하고 헌터 형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거 나니까 뭐 어디다 눈 돌릴 시간에 운동이나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뭐 댓글도 뭐 헌터 형 영상에 댓글도 하나 봤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팬분들이 헌터 형 뭐 스토리에 맨날 소주 한 잔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형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무조건 열심히 해서 졸전 안 펼치게 잘 준비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KO 날 거라고 얘기해 주고 싶네요. 네. 좀 술을 줄여라 라는. 네. 아 저도 뭐 음주를 즐겨하는 편인데 그렇게 자주 하진 않거든요. 헌터 형처럼. 즐겨하는 편이지만 헌터 형은 좀 선수라고 하기에는 좀 잦다. 네. 그냥 동네 관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강력합니다. 네. 이 정도로 또 언급을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원래 항상 시합 준비할 때 네. 상대를 좀 사랑하자 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선수는 지금 뭐 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저 상대 선수를 뭐 하는지 그리고 사랑해야 저 선수가 뭘 할지가 조금 예상이 되는 거기에 맞춰서 좀 전략을 좀 짜는 편이거든요. 조금 사이비스럽죠. 제 자신이 조금 변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헌터 형 열심히 해 열심히. 보통 이제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막 싫어하고 네. 내 가족을 위협하는 죽여버린다 이런 마인드인데 그게 아니군요. 저는 전혀 네, 싫어하지 않고 진짜 좋아하고 저도 헌터 형 팬이거든요. 팬이지만 패주겠다. 네. 또 헌터 선수가 얼마 전에 저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삐에로 네. 선수는 이제 아이돌 챔피언이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아, 날 되게 멋있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희 나라의 아이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네, 날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아이돌 챔피언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때 한편으로 헌터 형이 삐졌어요. 왜요? 지가 아이돌이 아니래서. 완전 삐졌어. 지금 되게 사람들이 멋있다 멋있다 해주니까 네네.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간접적인 질투를 표시한 거다. 그렇죠. 질투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멋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경기를 하게 된다면 도저히 이 부분, 이 영역에서는 절대 헌터가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영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사격적인 부분도 그래플링적인 부분도 쇼맨십적인 부분도 제가 훨씬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런 쪽으로 걱정 안 하고 훈련하고 있고 지금 얼굴에 기스가 좀 많이 났는데 겁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4월쯤일 것 같은데 넘버링 네, 대회가 네. 뭐 벌써부터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아 좀 기대돼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헌터 형이랑 빨리 싸우고 싶고 시합이 얼마나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끼칠지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월에 넘버링 대회 라이트급 2대 챔피언에서 3대가 새로 탄생할지 2대가 그대로 수성할지 결정되는 날이 되겠는데 네. 이제 보러 와주실 블랙컴뱃 팬분들, 삐에로 선수 팬분들, 중앙격투기 팬분들께 말씀, 메시지로 보내주시죠. 저 삐에로라는 선수를 정말 좋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멋지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4월에 있을 시합. 저는 시합 때만큼은 꼭 미친놈이 되고 싶거든요. 저번 경기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밀 솔루션 최고, 장윤태 대표님 최고, 구독, 좋아요. 현재 딥 라이트급 챔피언인 오하라 주리 선수가 이번에 윤다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네. 마지막에 승자 인터뷰한 부분에서 블랙 컴뱃 라이트급 챔피언 어디 갔냐? 다음에 딥으로 블랙 컴뱃 선수들이 올 때 와서 나한테 벨트를 마치 헌납하라 라는 식의 도발 인터뷰를 하셨는데 받고 네가 오른다고 가야 되냐? 뭐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족 행사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팬분들한테 가서 또 오하라 주리 선수와 이렇게 좀 대치하는 상황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주리야 네가 오란다고 가야 되는 내가 아니야. 나도 여기서 챔피언이고 그땐 형이 가서 너를 해줄 거야. 걱정 말고 실컷 두들겨 줄게. 그래플링 타격 니가 타격하는 거 잘 봤고 다원이 오디션 동기로서 아끼는 동생인데 니가 좀 때렸더라. 내가 가서 나도 너 실컷 때려줄게. 이제 같은 동기의 복수를 하겠다. 네 그럼요. 또 마침 잘 됐습니다. 윤다원 선수 얘기를 또 하려고 했어요. 네. 윤다원 선수가 사실 페더급 선수잖아요. 그렇죠. 사실 상황에 따라 라이트급으로 월장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번 경기는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다는 걸 제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상황 플러스 상위체급 챔피언과 경기를 했을 그렇죠. 때 백 포지션에서 두 번이나 거의 네. 백초크를 성공을 했었습니다. 손 바꿔가면서. 맞습니다. 네, 그 장면에 대한 언급도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저는 피니시 거의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좀 유리 선수의 버티는 능력, 베테랑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한두 번 겪어본 선수가 아니구나. 그렇죠. 네, 표정에서도 느껴졌고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좀 괜찮아 라는 표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원이 아쉽지만 너의 체급에서 다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용감했고 그렇죠. 네, 월장에서 이렇게 타단체 챔피언이랑 싸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하나에 칭찬해 주고 싶고요. 이겨내고 대신 주리는 형이 이겨줄 테니까 이제 좀 더 6월이라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 또 훈련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 된다면 저는 이제 무조건 피니시 시킬 겁니다. 네. 와,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나였다면 이제 같은 체급이고 네. 그 팔 부상만 나은다면 끝낼 수 있는. 그렇죠. 절대 뭐 다원이가 못했다 이건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근데 저도 정준일 피니시 못한 영상이 있고 평생 남겠죠. 네, 그게 있고 근데 이제 네. 6월이 지나서의 그 딥대항전의 피에로는. 아마 무조건 피니시가 나올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컴뱃 라이트급 챔피언 피에로 이송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 네. 본인이 챔피언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할 때 기분은 좀 어떠세요?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결국에는 벨트를 따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자신을 챔피언이라고 칭할 때마다 기분이 엄청 좋고요. 아직은 좀 쑥스러운 것 같네요. 예, 첫 번째로 이 댓글이 고정 댓글 제가 해놨어요. 아. 몇십 명 정도의 분들이 이제 네. 좋아요를 누르시고 하더라고요. 네. 바이퍼 선수가 친히 댓글 남겨주셨는데 약간 그 초등학교 성교육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기는 네. 어떻게 생기냐. 아 시작부터 참 바이퍼 몇 살이죠? 저희보다 어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네 바이퍼 선수 화이팅. 네. 교육을 좀 찾아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네요. 네. 아, 본인 스스로 네. 성교육을 받아라.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받으러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네 이퍼야 그렇다. 형은 마음이 좀 그렇네. 그리고 이제 칼슨 해적단의 김첨지 선수 이제 그림 멋있게 네. 잘 선수분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네. 김첨지 선수 선석고 선수인데 네. 여자친구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귀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첨지가 왜 그래요. 진짜 약간 쫄기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아 첨지가 저 워낙에 또 친하게 지내고 있고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했어요. 맞아요. 아 그냥 아
아, 좀 개그 욕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이 나갔어. 한 3000년대쯤에 네, 약간 해당되는 개그 코드지 않나. 아, 다음 주에 봐요. 두 선수가 좀 인터뷰 분위기 밝게 시작하라고. 네, 아, 저도 고맙습니다. 이퍼도 고맙고 첨지 형도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팬분들의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고를까 말까였어요. 네. 이제 바이퍼 선수 인터뷰랑 이제 질문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네. 첫 경험이 몇 살 때냐. 아. 근데 첫 경험은 많아요. 첫 경험은 많습니다. 뭐 운동 그렇죠. 첫 경험. 아, 그렇죠. 네, 네. 뭐 등등등 많죠. 네, 저는 운동 첫 경험은 네, 초등학생 때입니다. 초등학생 때. 어떤 걸로? 제가 육상부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투척 생활 이제 육상에 투척 종목이 있는데 어? 거기서 네. 이제 제가 워낙에 좀 컸었었거든요. 아~ 그때는 키보다는 옆으로 좀 많이 컸어서 네, 투포환이랑 이제 스카웃을 받아서 창던지기 선수까지 제가 중학생을 보냈습니다. 어, 네.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 기간은 한 3년 정도 되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육상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 그 생활이 그럼 지금 MMA 하면서 도움이 됐던 게 좀 있나요? 확실히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나 달리기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다른 선수에 비해 잘 뛰는 것 같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처음 알게 된 내용을 듣게 됐네요. 자, 그리고 학창 시절에 싸움을 잘했냐라는 아니면 썰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학창 시절 때? 네. 아니요, 저는 어차피 학창 시절 때 싸움은 거의 다 막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싸우는 거나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덩치에서 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있습니까? 뭐 몇 대 몇으로 네. 싸웠는데 이겼다라든가. 몇 대 몇으로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는 네. 한 명이 선배면 네. 저희 15명이 다 도망갔죠. 아,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런 분위기죠. 아까 학교 어느 쪽 나오셨나요? 중고등학교? 저는 저기 음성, 충북 음성 쪽에서 학교를 거의 나왔습니다. 네. 진세랑 동창? 뭐 진세는 이제 동창은 아니고 저희가 네. 18살 때인가 만났어요. 처음. 그래서 체육관에서, 킥복싱 체육관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운동하면서 맨날 보고 네. 박세랑 그런 이야기 네. 시작이 됐군요. 네. 밥도 자주 먹고 그 이후로 이제 군대 전역하고 네. 뭐 이러면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아하. 서로 이렇게 프로 선수가 되면서 아하. 근데 이제 진세가 먼저 프로 선수로서 되게 잘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세를 보면서 좀 또 많은 힘을 받았죠. 그렇죠. TFC 네. 데뷔도 좀 빨랐고 너무 잘했어요. 지금도 사실 대단한 선수고 맞습니다. 항상 마인드도 너무 좋은 친구고 그래서 제가 배울 게 많은 친구입니다. 영화에 조선족 하면 떠오르는 이름 면정학 아십니까? 그 돼지 뼈 같은 걸로 막 사람 때려 사정우 배우님 먹방에 나왔던 아, 네, 네. 그 악역 네. 그 닉네임이 면정학님이신데 네. 닉네임. 이해하셨죠? 네네 이해했습니다. 질문도 삭막해요. 길에서 건달들이 만약에 네. 본인에게 시비를 걸면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육상부 출신이잖아요. 오, 네. 네. 뛰어가야죠. 뒤로. 네. 도망간다. 나 제가 도망가는 거 자신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 자신 있습니다. 제가 시합은 절대 안 도망가도 진짜 밖에서 위험한 일 있으면 전 누구보다 빠릅니다. 공간만 네. 있으면 무조건. 아, 그럼요. 빠져나간다. 뛰어서. 공간 없으면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어떻게라도. 네. 스타일 얘기가 좀 많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겹치는 거 빼곤 제가 한번 다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스타일링이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패션은 진짜 1도 모르고 요즘 막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코디하는 건 어떻겠냐. 저희 체육관에 이제 친한 누나들, 형들, 그리고 제 동생까지 해서 저희 그 호놀룰루라고 그룹이 네,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모이는데 그분들께 도움 많이 받고 또 네, 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시합장까지 또 와주셔가지고 고마워요 누나들 형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패션 쪽에는 제가 워낙 관심이 진짜 1도 없고요. 잘 입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아마 제 동생 영향이 클 거예요. 제 친동생이 워낙에 좀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저랑도 키가 커서 맞아요. 네. 동생 옷이 제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다음 경기 때는 혹시 머리카락 무슨 색깔 하실 건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어, 그렇습니까? 지나가다가도 이제 팬분들이 사진 같이 찍고 하면 혹시 다음 시합 무슨 색 하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일단 비밀로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스포가 네.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때 돼서 좀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네. 오, 좋습니다. 네, 뭔가 비밀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 들어봤을 것 같은데 머리를 염색한 이유가 있는지 초록색인 이유는 아, 통합적으로 여쭤봅니다. 네, 저는 이번에 민트색으로 처음 염색을 했고 저는 제 닉네임이 피에로이다 보니까 그 닉네임에 걸맞는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더 팬들한테 내가 경기력으로 당연히 보답을 해야 되지만 경기력과 쇼맨십, 퍼포먼스를 골고루 갖춘 선수가 되고 싶다. 좋아하는 UFC 선수가 있냐. 아~ 네,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네. 어, 저는 션 오말리 선수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션 오말리. 네, 자신을 브랜드화한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 목표는 제 가치를 높여서 제가 브랜드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좀 독특해지고 싶어요. 평소 일상만 미친놈 아니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유치장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는. 네. 제가 알고는 있는데 또 그새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있으신가? 아, 어, 아니요. 아니 여기 이분인데 뒤에 적은 게 약간 의미심장해요. 네. 모델급이신데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이송화 선수를 모델급이다 말하는 것 같은데 아, 혹시나 뭐 최근에 썸녀분이 모델급이어서 이제 여자친구 뭐 있으신가요? 모델급이시던데 이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만날 여자친구는 모델급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여자친구분에 대한 언급을 좀 이미 좀 많이 하셔서 아, 그렇죠. 공개적으로 네. 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네. 찾아보시고 그러면 현재? 지금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서 운동에 집중해서 좋은 경기 해야죠. 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 팬분들의 질문 여기까지 해당되는데 네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괜찮으시다면 답변해 주세요. 네. DM으로 네. 하루에 못해도 네. 두세 번은 뭐 이제 자주 하는 사람이라 다 포함하고 네. 여성 팬분들의 DM이 많다. Yes, No. 하나, 둘, 셋. No. 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노입니다. 아니 뭐 친해졌거나 네. 팬분 어 친해진 분은 네. 있고요. 네. 친해진 분은 있는데 어 그렇게 자주 연락 오진 않습니다. 어 그래요. 막 익명 계정으로 네. 오빠 사랑해요 이런 거 안 보냅니까? 오빠 사랑해요가 근데 앞에가 오빠가 아니에요. 아 형 사랑해요가 아 형 네 거의 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 그렇죠. 네. 연락 주시는. 저도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면 저도 사랑이 생기잖아요. 감정이 그쵸, 진짜 그쵸, 팬분들께 네. 어 근데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이게 제가 팔로워가 진짜 챔피언이 되면서 네. 1,000명 가까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 네. 근데 이제 DM도 한 3,400개 정도 온 것 같은데 그랬겠죠. 네. 그중에 자 팔로워가 1,000명이면 네. 이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 중에 한 5명이 여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 그렇습니까? 네. 어? 그 정도입니다. 100명 정도는 네. 여자분들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어떤? 어 형님 제 여자친구가 너무 팬이래요. 아. 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그분은? 아 정말 감사하다고. 네. 어, 네. 그리고 이제 그 남성분도 네. 제 팬이 되기를 그렇게 또 이제 네.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씁쓸하죠. 네. 마음이 좀 아, 행복하면서 이제 뭐 자다가 눈물 한 방울 정도. 네. 입을 덮고. 네. 근데 괜찮습니다, 진짜로. 자 그럼 네. 진짜 마지막 질문. 네. 좋아하시는 여성 취향 또는 스타일. 아 성격 포함. 성격 포함이요.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연락 네. 드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연애 생각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제가 챔피언이 되고 한 한 달 지나서 제가 뉴진스를 처음 알았어요. 나 뉴진스 네. 아이돌. 그래서 뉴진스 삼촌 팬이 됐습니다. 지금 어. 다 좋아서 삼촌 다 팬은 다 좋아해. 아 그래 네. 그렇게 네. 아울러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좋아해서. 네. 그냥 팬이 됐습니다. 어, 근데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다 그분들 스타일이 일단 긴 생머리. 어,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네. 어, 20대 한 초중반의 나이대에 되게
싱글싱글한 네, 그냥 생기발랄. 그, 저는 살짝 밝은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겉모습에서 받을 수 있는 겉모습뿐만이 아니죠. 사실 네. 대화를 통해서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원래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항상 좀 지쳐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쵸, 그쵸. 좀 그런 휴식 시간이나 데이트 과정에서 좀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채울 수 있는 나를, 네. 나를 채워주는 사람. 네 맞습니다. 혹시 네. 신승민 선수 아시죠? 아, 네. 네 아주 잘하는. 광남 광녀. 네. 너무,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그 광녀가 밝을 광이래요.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둘은 잘 만나고 있으니까 되게 네. 잘 어울리는 커플인데, 네. 제가 조금 친하니까 말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 광녀 같은 선수는 어떠신가요? 스타일. 첫 번째로, 악어새님. 이분은 제가 닉네임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누군지 압니다. 그렇죠. 네. 네.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있다면 언제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터닝포인트? 네. 저는 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선 것 같아요. 이 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살면서 뭘 가장 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제 자신한테 만족은 못하지만 지금 이 운동을 시작하고 저는 많이 변했고 많이 좀 성장한 것 같습니다. 격투기 선수라는 직업을 가지며 힘들었을 시기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가장 큰 힘이 됐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아 설마? 네, 아 이거는 네. 아 그분 네 그렇습니다. 그분 아 네. 과거에 네 과거에 연애를 했을 때 네.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는 비공개로 한번 좀 스토리를 따로 알려주시면 네, 다 말씀드릴 수 있죠. 좋습니다. 네. 저만 들을 수 있는 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대표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 훗날 사람들에게 피에로 이성화 선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케이지 안에서 미친놈? 네. 케이지 안에서 정말 싸움을 즐기는 놈? 이 스포츠를 싸움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표현을 진짜 강하게 하자면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케이지 안에서 즐기는 그리고 그거를 봐주는 팬분들이 몇만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몇만 네. 명 네. 블랙컴뱃이 그거를 또 네. 이룰 거라고 저도 네 저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검정레이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신념 선수로서죠? 아니면 어떤 말 같은 게 있으신지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모든 인생은 제대로 보면 전부 다 하나의 소설감이다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든 언젠간 멋진 소설이 되기를 네. 돌이켜 봤을 때 네.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챔피언 축하드린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끼 이모티콘까지 예쁘게 네. 넣어주셨습니다. 또 토끼처럼 자, 귀여우신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엄청 미인이시죠. 아,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장비 달인 김상호님이란 분도 중장비 달인 네. 네. 김상호님 질문 주셨는데 MMA 시작하게 된 계기 짧게. 아, MMA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킥복싱을 아까 진세랑 같이 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군대에 이제 복무를 하면서 네. 전역할 때쯤에 내가 살면서 뭘 가장 재밌게 했나 뭘 가장 진짜 보람차게 했나 생각했을 때 킥복싱이었던 거죠. 아. 근데 이제 군대에서 워낙 UFC를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전역하면 이 운동 꼭 해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서울로 상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배도 끊었어요 군대에서. 네. 아 원래 피셨다가 끊으셨군요. 네. 오 대단하십니다. 네. 세 번째로 저번에 못 싸웠던 임병희 선수와의 경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임병희 선수가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알고 사실 진짜 선수로서는 엄청 걱정했어요. 네. 당시에 정균이한테 이제 진짜 네. 저도 느껴봤지만 정규 주먹이 진짜 셉니다. 라이트 장난 아니죠? 네, 셉니다. 최근에 또 뭐 스토리 보니까 복싱장 가서 또 누구 기절시키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씨 봤습니다 저도. 다행이다. 기절 안 돼서. 네. 그래서 뭐 임영희 선수 잘 회복해서 꼭 위에서 정상에서 네, 다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라이트급에서만 계속 뛰실 생각이신지 다른 체급 벨트도 생각하시는지. 저는 앞에 있는 것만 봐요. 당연히 미래를 목표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라이트급 제가 두 번 더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헌터 형이랑 하고 뭐 아이언 머신인가랑 또 한번 해야죠. 네. 아, 너무 기어를 길어가지고 아 맞아요. 저도 못 해보겠다. 아, 일본 선수 센스가 없어요. 닉네임 센스가 없어요. 이름도 긴데 닉네임도 길어요. 네. 네. 아카자와 유키노리 뭐 이런 선수들도. 네, 그러니까요. 아, 그 선수는 닉네임 네. 짧긴 하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 끝나고 유수영 선수도 도발을 했는데 유수영 선수의 도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유수영 선수 그냥 다 도발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아, 하나만 고르지. 아, 욕심 많아졌어 요즘. 오, 네. 베스킨 라빈스처럼. 그러니까요. 네. 욕심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는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헌터만. 네. 헌터만. 저는 헌터형만 봅니다 지금. 아, 좋습니다. 네. 해바라기라서. 사랑의 마음으로 헌터를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이거 향후 블랙컴백 말고 다른 단체에 뛰실 생각도 있으신지? 어, 저 뭐 검정 대표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네. 어, 좋은 데 보내주십시오. 어 당연히 블랙컴뱃이 UFC를 능가할 만큼의 단체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블랙컴뱃 라이트급 챔피언으로서 다른 해외 단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뭐 허락해 주신다면요 뭐 나가보고 싶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격 청년 이혜진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 네. 혜진 형님 네 혹시 파이팅 스타일에 변화를 줄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잠깐 제 생각을 넣을게 상대에 따라 조금 전술이나 전략은 달라지니까 네. 그것만 감안하고 여쭤봅니다. 파이팅 네.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 저는 MMA 선수입니다. 어떤 선수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거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항상 들고 나올 거고요. 타격을 잘하면 뭐 타격에 당연히 너무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대응할 거지만 다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전략가입니다. 네, 이번에 곰중호 선수와도 타격이 워낙 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 이제 부상 핑계는 그만 되겠습니다. 네. 아 근데 맞아요. 선수로서 부상 핑계 조금 따치는 모습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친놈처럼. 네. 좋습니다. 혜진님의 질문 답변 드렸고요. 하루 운동 패턴이 어떻게 되나요? 시합주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3탕 정도 운동하고요.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기본 한 훈련이 끝나면 3시간 정도의 쉬는 시간을 주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뭐 주말 같을 때는 그냥 가볍게 러닝 정도 뛰면서 인터벌하고 있습니다. 또는 러닝? 네, 인터벌 또는 러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터벌은 얼마 정도 뛰시나요? 인터벌은 그냥 한 80m 정도 네, 폭발적인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뭐 10회 정도? 그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리커버리 러닝으로는 한 3km에서 5km 정도 가볍게 정도. 뛰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은근히 아마추어나 아마 선수 지망생들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아, 네네. 네. 아, DM 주시면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저는 숨기는 거 없고 친절하시네. 언제든지 저희 사비 MMA 정말 명문체육관이거든요. 매주 목요일 합동훈련 하고 있으니까 따로 DM 주시면 오셔서 같이 훈련도 하고 네,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한시. 아, 네. 오한시 합정역 2번 출구에서 네? 도보로 한 7분? 도보로 5분? 전 다리가 긴 편이라 한 3분. 네, 키가 작아서 네, 저는 한 7분 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격투기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가정이 엄청 부유하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운동을 해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도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상태인데 그래도 제가 조금 그냥 선수로서 사실 서울 올라오는 것도 반대가 엄청 심하셨거든요. 네. 그거를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진짜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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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문 이 운동이 제가 딴짓 안 하게 잘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네. 나를 잡아주고 네. 부모님과 함께 끈끈하게 네. 조금 처음이야 많이 싫어하셨지만 제가 자주 부상도 당하고 이랬을 때 또 한편으로 위로를 많이 해주셨던 거는 저희 부모님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이제 이성화 선수 네. 인스타그램 제가 넣을 거니까 이제 스폰해 주실 아. 후원사 가능하신 대표님들은 네.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이제 복서닷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4월에 박종원 터, 종원이 박종원 네. 선수를 그래플링으로 잡을 건지 타격으로 잡을 건지가 궁금합니다. 버터. 아, 저 고민되네요. 뭘로 잡아드릴까요?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KO 시킬 것 같거든요. 제가. 오, 박종원 네. 선수를 KO 시킨다. 네. 오. 제가 KO 시킬 생각인데, 뭐, 그래플링적인 부분도 원하신다면, 아, 너무 재수없었나? 그만큼 자신이 있단 소리입니다. 그만큼 아.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지스랑 한다면, 경기를 한다면, 디아즈처럼 싸울 수 있냐고. 디아즈처럼요. 그 유지수 선수 주짓수 잘하는 건 알겠는데 저의 예전 경기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아니라는 거. 그때 제가 아니어서 유지수 선수랑 싸우게 된다면 제가 진짜 네이트 디아즈처럼 제가 또 동생이랑 같이 운동하잖아요. 저희는 디아즈 형제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생분도 이제 데뷔를 네 앞두고. 지금 앞두고 있고요. 동생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형제 저희 형제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응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지만 제 동생한테 좀 고마운 게 많아요. 같이 살면서 네, 여기까지 또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네이트 디아즈 형제의 이은 피에로 그리고 제 동생은 그 닉네임이 레오파파예요. 왜요? 저희 이제 반려견 이름이 레오인데 네? 저희 네? 제 동생이 진짜 애견인이어서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형제 멋지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아이 형제에 이어서 블랙컴뱃의 또 형제 그렇죠. 파이터. 멋지네요. 최고 네. 상승세죠 지금.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희 형제도. 네. 동생분 성함이 정확하게? 이성은입니다. 이성은 은 선수. 선수를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하 선수 프로디션 2 때부터 쭉 팬입니다. 네. 이번 타이틀전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4월에 헌터 선수랑 타이틀 방어전이 예정돼 있고 전 챔피언인 유지수 선수 콜아웃도 한 상태인데 유지수 선수가 콜아웃을 했던 거죠. 네. 두 선수 중 어떤 선수와의 경기가 더 기대되고 또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있는 건 둘 다 자신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에 있는 것만 봐요. 저는 지금 헌터 형이 지금 너무 보고 싶고 간절하네요 지금 애정하고 사랑하는 네. 유지수 선수를 선수로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진짜 선수로서 해야 되는 그런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멋진 선수랑 싸우는 걸 저는 가장 즐깁니다 그렇죠 네. 영광이기도 하죠 서로에게 네. 아, 그래서 헌터 형한테 저도 한마디 하자면 나도 좀 삐졌어 헌터 왜, 왜, 왜요? 엄청 멋있게 네. 훈련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네 아킬레스건 같아 이제 왜냐면 열심히 해 열심히 떨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술 얘기를 열심히 해 아이씨 진짜 어쨌든 이지수 선수는 술 잘 안 먹는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다게스탄 아닌가 맨날 뛰더라고요 저도 인스타도 보고 있으니까 네, 맨날 뛰고 산 뛰고 군보스탄 네. 대단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기술과 잘하고 싶은 기술 첫 번째 잘하는 기술 사실 설마? 백초크인데 가장 자신 있는 건 백초크인데 네. 제가 이제 이번 시합을 딱 끝내면서 아 내가 덕거리를 잘하는구나 맞아요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덕거리를 잘하는구나 또 기억났던 네. 기술 중에 감탄했던 게 네. 선수부 저는 창관이나 뭐 같이 운동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벽 치면서 네. 다리 걸어서 하는 게 이게 진짜 고급 스킬이거든요 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께서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팀메드의 배명호 선수님 아~ 모시기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열심히 봤습니다 네, 지금도 애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모시기 기술 한두 번에서 나오는 기술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희 선수부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하면서 안 될 때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기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술들도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리게 될 거니까 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고 싶은 기술은 뭔가요? 백초크 잘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웃고 있는 네. 곰주먹 좋습니다. 곰주먹 씨. 이어서 그냥 좀 탭 좀 치지. 아, 예. 장난이야. 네, 그러니까요. 네. 아, 곰주먹 선수가 그 깨버릴 뻔했어요. 네, 잘하는 기술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격투기 선수가 된 계기 아까도 겹치는 거라서 네. 딱 정확하게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MMA 선수 아마추어죠?
정확하게 시작한 나이가 언젠가요? 아마추어 시합을 뛴 날짜로 제가 말씀드릴 뭐 선수부 훈련 준비? 뭐 그런 딱 시작점? MMA? 제가 사실 처음에 바로 사비로 오지 못했어요. 제가 네. 사실 의정부에 이제 3D 프린터 회사를 취직하게 되면서 제가 부모님을 속이면서 네. 지금 원만하게 잘 해결된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때는 부모님께 제가 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의정부로 서울이 가깝잖아요. 의정부. 네, 그렇죠. 가깝죠. 근데 바로 서울로 오기에는 너무 그게 없는 거예요. 네, 명분이 약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과 같이 한번 창업 창직 교육을 갔다가 이제 대표님이 스카우트 좀 해주시면서 오. 제가 의정부로 그 3D 프린터 장비 매니저로 네 갑자기 취직을 하셨군요. 네, 그때 네. 처음 뵙게 된 게 이제 손혜석 관장님, 송교석 코치님, 그리고 저희 타이거 짐 네, 형님들이랑 이제 같이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처음 이제 암바랑 네, 트라이앵글 초크랑 그때 처음 배웠죠. 몇 년도죠, 그럼 이게? 제가 군 전역했을 때니까요. 2016년도. 2016년. 네, 16년도 거의 11월, 10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MMA 하신 지 이제 8년 차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16, 17, 18, 19, 20. 그렇죠. 차수로 보자면 차수로 치면 네. 7년이고 네. 이제 차수로 치면 8년.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수업을 못 들었던 게 항상 일이 끝나고 체육관에 가면 그냥 이제 같이 스파링만 조금씩 하다가 그래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워서 그때 아마추어 첫 시합을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면서 서울로 그랬군요.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 오디션에 비해서 그때에 비해서 요즘 현재 너무 착한 이미지가 됐는데 계속 지금 착한 이미지로 갈 건지 아니면 갑자기 또 이제 대회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피에로의 모습으로 돌아올 건지. 그때 대회에 가까워지면 화 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사랑의 마음이 약간 화로 이제. 사랑의 마음이 이제 조금 열심히 안 하니까 삐지는 거죠. 삐지는 거. 네. 근데 저 스파링 할 때나 이럴 때는 좀 화가 많은 편이라서요. 네. 헌터 형이랑 또 뭐 어떤 컨텐츠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화가 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이번에 그 사전에 했었던 블랙홀덤이요. 블랙홀덤 네. 그런 느낌에서 만약에 또 한번 만난다면 네. 그때 어떻게 화나 있을지 모른다. 네, 그렇죠. 선수분은 제가 전에 한번 봤습니다. 짜비 MMA. 네. 근데 일반 부분들 중에 실력은 좀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느껴지시는지 본관 여기. 저희 체육관 일반부. 네. 이분 아마 다니고 싶나 봐요. 아, 저희 체육관 일반부 오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요? 네. 저희 선수들이랑도 훈련을 한 번씩 해요. 네, 주말에 한 번씩 모여서 시합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들었던 건데 그 마포구 형들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마포구. 네. 이유가 뭐죠? 다 마포구 사시거든요. 여기 사시는 형님들은. 저 형님들이랑 스파링 진짜 많이 하는데. 네네. 많이 맞아요, 저도. 진짜요? 네, 진짜 많이 맞아요. 잘 치는 분들 많이 계시나 봐요. 많습니다. 네. 한번 배우고 싶으시다면 합정에 이번 출구 사비 MMA 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에로 선수 도보 3분 거리입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타격에 자신이 있나요? 그래플링 자신이 있나요? 꼽자면? 굳이 꼽자면 제가 원래 타격 베이스 선수인데 요즘 그래플링이 더 자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네. 그래플링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네, 요즘 또 그래플링 물이 올라서 저는 근데 이 장점을 절대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기에다가 타격을 오히려 더 많이 보태서 근데 지금 그래플링이 많이 올랐으니까 비율이 맞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타격적인 부분 기대해 주세요. 네. 준비해서 갈 거니까요. 그래서 연결된 질문인 것 같은데 MMA 주짓수 또는 MMA 그래플링이라고 하죠?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셀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데뷔전이랑 이제 세 번째 경기랑 이거 혼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다 그래플러랑... 반성하게 되고 네 그렇죠. 반성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니까 안 늘면 그만해야죠. 안 늘면 그만해야죠. 네. 그래플링 내가 그래플링이 부족해서 그래플링으로 계속 진다면 저는 은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수한테 안 넘어갈 수 있나요? 곰주호 선수 갑자기 또 갑자기 1패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네 어떠십니까? 넘어가도 자신 있는데요. 넘어가도 네. 하위에서든 뭐 케이지에서든. 전 진짜 전 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아주 피에로가 막 이제 여기 주머니에서 막
뭐 이것저것 다 나오는 네. 느낌으로 플랜이? 네.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지금까지 선수 생활 해오면서 힘들었던 순간 한 가지만. 목 디스크. 네. 저는 고향에 네. 내려갈까 정말 몇천 번 고민했어요. 몇 년이었죠? 그때가 딱 좀 심했던 부상 시기? 그때가 18년도였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럼 꽤 됐네요. 어떻게 네. 좀 극복을 하셨는지? 울면서 재활했죠, 진짜. 네,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재활 영상 많이 찾아보고 제가 이제 양손이 마비돼가지고 병원 응급실 거의 갔다가 손이 안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서 3주 정도 진통제 맞으면서. 네. 주사 치료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병원 이제 도수 치료 같은 거 찾아다니면서 받고 네,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뭐 완치는 아닙니다. 디스크는 완치는 네, 없잖아요. 네, 그쵸, 그쵸. 저는 꾸준히 아침마다 목 운동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목 운동하고 네,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MMA 선수 이렇게 힘듭니다. 아닙니다. 안 힘든 일은 없죠. 아,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챔피언 벨트가 되게 값지지 않으실까 생각도 좀 좀 더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조금 더 훈련했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값져 보이는 벨트입니다. 네. 올해도 멋있었지만 본인의 현재 파이팅 스타일과 본인이 이렇게 싸우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상적인 파이팅 스타일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스타일과 내가 이렇게 싸우고 싶다라는 스타일의 차이 얼마나 있는지. 저 정말 션 오말리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션 오말리 선수처럼 싸워보고 싶어요. 체급은 맞지 않지만 제 체형이 길다 보니까 저 비슷한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데사냐. 아데사냐. 네. 저도 워낙에 스위칭 스타일을 즐겨 하고. 맞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왼손잡이로도 시합을 풀어 나가 봤잖아요. 앞으로 제가 더 얼마나 잘할지가 저도 기대가 돼요. 네. 포텐셜에 대한. 네. 본인이 롤모델 생각하는 파이터는 아까 말씀하신 누구죠? 션 오말리, 이스라엘 아데사냐 선수. 네.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 행보나 이제 우리가 목표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선수로서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쯤이신지. 저는 김동현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오. 네. 시합도 열심히 뛸 거지만 제가 브랜드가 되어서 김동현 선수처럼 방송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아니요. 인터뷰하면서 네. 느끼는 게 되게 잘하세요. 아, 되게 편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 계속 남을 거잖아요. 유튜브 네, 영상이니까. 네. 김동현 선수처럼 유명해지시면은 저도 좀 같이. 같이 가시죠. 예, 저도 좀 옆에 탑승 좀. 뒷자리도 괜찮으니까. 아, 뒷자리는 옆에서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아싸 박제. 네. 자, 이어서 무명의 시간이 길었다라고 또 이제 운동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지 네. 앞서서. 그리고 앞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막 그 뭐 목 디스크 이런 것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극복했던. 네. 그때마다 멘탈을 어떻게 잡고 무슨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그럴 때 이런 부상이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우울감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딱 우울증이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게 좀 거기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도와준 사람은 진짜 너무 많죠. 일단 전 진짜 감사한 분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있고 또 엄청 큰 건 저희 팀이요. 네. 사비 MMA. 저희 팀 동생들, 형들, 제 친구들. 네. 저는 절대 저희 팀을 뒤에다 두고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제 옆에다 두고 같이 올라갈 겁니다. 네. 네. 옆에 사비 MMA 팀원분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 또 네. 열심히 운동했는지 자고 있네요. 피에로 선수는 어떤 유형의 파이터가 되고 싶냐? 피에로가 되고 싶습니다. 케이지웨이 피에로. 이거 타투에 관련된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 피에로가 됐는지. 이거는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수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우선 이 팔에 여기에 케이지 문신이 있어요. 네네. 네, 이거는 선수 생활 시작할 때 했던 오.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한 케이지 문신이고 네. 그리고 이 뒤에 네네. 광대 문신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피에로 광대가 의자 잘 보이죠? 네. 광대가 의자 위에 있는 의자 위에서 이렇게 쇼를 하는 모습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경기에서 제 뜻대로 안 되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되게 화도 많이 나고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쇼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네, 이 문신을 했던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네. 딱 순서가 그래요. 오, 케이지 네. 위에 삐에로 광대 그리고 사실 뭐 클라운 뭐 이렇게 영어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 저희 선수들의 운동 과정은 힘들고 슬퍼서 그렇죠. 그래서 눈은 울고 있는 피에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문신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런 파이터가 되겠다라는 뜻이 담긴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도 투기 종목 선수를 하면서 5년 동안 시합을 뛰는데 경기 전 두려움은 항상 없어지지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삐에로 선수만의 방법은 무엇인지. 저 엄청 겁이 많아요. 아, 그러십니까? 네, 저 진짜 항상 시합 때마다 무섭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는지 항상 잊지 않는 거. 저희 기로 관장님이 항상 옆에 계셔주시니까 저희 팀원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시합 말고 그 3전을 뛰는 동안 한 번도 관중들이랑 아이컨택 해본 적 없거든요. 아. 그만큼 긴장, 과긴장하는 선수여서.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짜 관중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곰종 선수 마이 경기. 네. 그만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만큼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보답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서 네, 그래서 마음을 좀 많이 바로 잡고 이번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삐에로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흐르고 흘러 궁극적으로 사비 MMA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타이거짐에 있을 때 손혜석 관장님이랑 임석영 관장님이랑 같이 이제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 임성현 관장님이 사비 MMA에서 훈련을 하셨던 네, 분이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났던 대만이 형님이라는 친한 형님이 또 추천을 해줬고 지금 또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또 제 군대 동기 군대 동기의 친형이 여기 사비에서 훈련을 했었고 그리고 군대 동기가 사실 군대에 있을 때부터 서울 가면 사비 꼭 가봐라. 아 진짜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줬어요. 많이 겹쳤네요. 이렇게 추천하시는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여기 명문팀인 거는 뭐 다 알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삐에로 선수가 격투기라는 직업의 리스크를 알고도 이 길을 가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계기? 내가 가장 잘해왔던 거를 찾아가는 길에 격투기가 가장 빨리 내 눈앞에 나타났던 거죠. 네.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을 하신 건가요? 불쌍한 척 많이 했습니다. 네. 다쳤는데 이 운동이 너무 좋아 막 이런 살짝 막 다치고 나서도 막 다치고 나면 보통 때려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다치고 나서도 진짜 이 운동에 대한 열정을 엄마한테 많이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 살짝. 왜냐면 제가 다쳐서 부모님 곁에서 한 뭐 1, 2주 이렇게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쵸, 제가 본 집으로 무릎 십자인대 다쳤을 때도 그랬고 그때 이제 고향 가서 쉬면 극도로 우울함을 좀 보여. 내가 이 운동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모습을 좀 더 비쳤던 것 같아요. 삐에로님 이번 곰주먹 선수와의 경기 잘 봤습니다. 말씀을 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MMA는 노력과 재능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는지. 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재능이 없어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네. 예시가 있군요. 노력으로 이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네. 노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욱 선수와 네. 곰주먹 김정민 선수 상대를 해봤는데 네.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센 것 같은지를 말씀해주세요. 아니 그때 저는 데뷔 전에 저는 김상욱 선수가 쎘고 네. 최근 시합에 저는 김정민 선수가 쎘고 네. 근데 둘 다 데뷔 전 때 김상욱 네. 선수한테는 졌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김상욱 선수가 좀 더 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쪽은 그냥 비교하자면 네, 비교를 하자면 지금의 저한테는 그 둘도 이제 안 세지만 네. 네, 그 과거의 저한테는 네, 김상욱 선수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딱 현재 시점으로 본 거네. 네네 딱 현재 시점으로만 피에로 이 캐릭터에서 시그니처 포즈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그쵸?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서커스 같은 이런 제 제주도 갔을 때였나요? 그때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항상 인사를 뮤지컬 같은 데도 보러 가면 맞아요.
손 인사를 되게 젠틀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이 나도 쇼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팬들에게 멋진 인사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격투기 하면서 이제 지치실 때가 많잖아요. 네. 훈련 후에 또 휴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좀 휴식을 취하시거나 좀 그런 거를 채우시는지. 뭐 사우나를 가거나. 오. 네. 아니면 취미가 사우나십니까? 아닙니다. 아, 취미까지는 아니지만 오, 네. 그냥 휴식이 필요할 때 사우나를 한 번씩 가거나 아니면 사실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오, 그러십니까? 네. 오, 드라마 뭐 최근에 뭐 어떤? 최근에 그 사랑의 이해라고 유연석 배우님이랑 문가영 배우님 나오는 건데 보십시오. 어, 알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따로 한번 이따 그 카톡으로 좀 네, 링크 좀 보내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네, 저 드라마 좋아하긴 하는데. 아, 네, 네. 어, 드라마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드라마랑 이제 애니랑 살짝 오타쿠. 어, 진짜요? 네, 제 동생이 엄청 오타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 너 뭐 네. 맨날 그런 걸 봐 이랬었는데 네. 밥 먹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알아서 독학을 하고. 네. 아, 그렇군요. 아, 재밌습니다. 역시 가족은 하나다. 네, 가족은 하나죠. 제가 듣기로는 이성화 선수가 해병대 네. 출신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몇 기십니까? 전 필승 병 1188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해병대를 왜 지원하게 되셨냐? 제가 이제 대학을 좀 1년 늦게 갔어요. 네. 몇 학번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전 14학번입니다. 14학번이십니다. 네, 네. 원래 친구들은 13학번인데 저는 대학을 1년 늦게 가서 그랬군요. 14학번이어서 네. 해병대를 조금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데 찾다 보니까 네, 해병대를 지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답니까? 뭐 네. 강해지기 위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 원래는 네. 특전사 이런 데 가고 싶었어요. 아, 네. 어, 비슷한 네. 이유네요. 강해지기 위한? 네, 항상 누구보다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해병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해병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정말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제가 가리는 음식은 없는데 네. 아 근데 저 진짜 라면을 엄청 좋아해요. 아, 라면 좋아하십니까? 네. 최근에 먹은 라면 어떤 거? 근데 라면집을 가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끓여먹는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뭐 진라면, 뭐 신라면 안 가리고 다 즐겨 먹는 편이에요. 레시피 추천 하나. 레시피요? 좋아하는 레시피, 라면 레시피. 라면 레시피? 네. 일단 물 끓을 때 면을 넣고 스프를 불 끄기 한 30초 전에 넣어요. 어? 진짜요? 네. 오, 신기합니다. 네. 네. 그게 좀 더 살짝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 오히려 일단, 늦게 넣는 게? 네. 그러니까 면을 빨리 넣어서 면이 좀 적당히 익었다 네네. 싶으면 면치기를 해주고 아. 위에서 이거 공기를 맞닿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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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 다음에 이제 아, 거의 다 끝났다 할 때 스프를 넣어요. 30초? 네, 30초 정도. 빼기 30초 정도. 네. 뭐지 그 야채 스프 이런 건 당연히 먼저 넣고 네 그건 당연히 네 후레이크 먼저 넣고 계란은 언제 넣으십니까? 계란도 거의 스프 넣고 좀 이따 넣는 거 같아요. 아, 거의 끝날 네. 때쯤. 네. 근데 저는 계란 안 넣고 먹는 것도 좋아해서 네. 자, 이렇게 라면 이야기도 들을 네. 수 있는 아, 이 저희... 조회수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면 얘기로 삐에로의 라면 취향 라면 취향 자,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질문 10가지였는데 마지막에 네. 하나 사랑한다고 아...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네. 네, 아마 남자분이실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네. 여자분이면 좋겠고요. 만약에 격투기 선수를 안 했다면 가졌을 다른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오,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3D 프린터 그건 아닐 거고 그건 아닙니다. 네. 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네. 또 저희가 인터뷰하게 된다면 네. 그때 기억나시는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잘했던 것만 생각하고 이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아무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